네, 첫 번째 토요타 이 86 스프린트 토레노. 이거 카드아트도 미쳤지 않나. 이거 카드아트 너무 예쁘고 디테일도 정말 예뻐가지고 이거 깜짝 놀랬고, 이거를 제가 오늘 오픈해볼 예정이거든요. 도쿄 드리프트에 이거 나왔다고 하는데, 또 이것도 병풍 깔린 거겠죠? 병풍 깔린 거 같은데, 아무튼 이거 나왔다고 하고, 이거는 까볼 예정이고, 그리고 이번 모델은 포드 RS200인데, 뭐, 그렇게 막 존재감이 막 있진 않은데, 이거는 Fast and Furious에 나왔다고 하네요. 세 번째는 플리머스 쿠다. 이거는 Fast and Furious 6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죠. 약간 그 장례식장에 스치듯이 나온 거 분노의 질주 니산 스카이라인 GTR R32 분노의 질주 7? 네, 아무튼 네 거기서 나왔고, 그리고 마지막 2003 혼다 NSX-R 네 패스트 5 5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. 네, 근데 오늘은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 이 제품이 분노의 질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찾기를 원하시는 에커더라고요. 근데 요게 패스트 임포트 시리즈랑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재탕이고 카드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려 먹는 거고, 요거는 똑같거든요. 제가 이미 오픈한 걸로 한번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이미 그 패스트 임포트 시리즈에 한번 나왔거든요. 분노의 질주 템팩으로도 한번 나왔었고, 아무튼 요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네, 요렇게 나왔고, 카드 아트가 너무 멋져가지고, 와, 요번에 좀 달라진 거 좀 보이시는 거 있나요? 이게 바뀌었습니다. 핫휠 이제 프리미엄 라인은 약간 금색 검정색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. 네, 요게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제 새로운 패키지에 나온 이제 분노의 질주 시리즈입니다.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, 이 카드 아트도 그렇고, 저는 사실 요번에 시리즈 중에 가장 기대했던 게 사실 R32이긴 했는데, 지금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예뻐. 왜냐면 이거 금연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울 게 없거든요. 이 블루바드 시리즈에 이미 나왔었고, 그리고 뭐 이전에 블루바드에서 그 어드반으로도 또 한번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 금형에서 뭐 그렇게 막 감동을 받는다거나 기대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와, 일단 카드 아트가 너무 멋지고, 그리고 이 표현해주는 게 정말 실차 감성을 지금까지 나온 86 스프린트 트레이너 중에서는 저는 최고가 아닐까, 리얼리티를 가장 잘 살린 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이거를 한번 오늘 뜯어보고 컨텐츠를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이거 이렇게 뜯어야 되나? 아까워. 카드 아트. 미쳤지 않나요? 지금 말을 못했습니다. 앞부분 디테일, 와 진짜 미쳤습니다.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나온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에 진짜 완성도는 진짜 탑3 안엔 드는 것 같아요. 와, 이 컬러 보시면은 펜더랑 요 밑에 베이스랑 요렇게 해서 검정색으로 표현 정말 잘해줬고, 실버 색상도 너무 매끈하게 잘 표현이 돼 있고, 디테일이 진짜 실차 감성을 완전 완벽하게 재현을 해준 제품인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은 다른 어떤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는 다케 브랜드들하고 진짜 한판 붙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도 보시면 정말 표현이 잘 돼 있거든요. 저는 예술은 이거 앞부분, 이런 디테일을 탈 핫휠급이라고 해야 되나.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저는 이번에 분노의 질주 시리즈 뭐 다른 제품들도 좋지만 A86 스프린트 트레노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, 한국에는 제 생각에는 분노의 질주는 정발이 안 되기 때문에
아마 한국에서 정발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제품이니까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토이칼 리뷰한 남자 덕하남이었습니다. 안녕. 자,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미국 분들은 좋은 아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